네, 앞서 뉴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100개 넘는 나라에서 12만 명이 감염됐고 또 4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늦은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70일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가 대유행을 선언한 건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11년 만입니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중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을 의미합니다. WHO의 선언으로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의무 조치는 없지만 통상 대유행 단계에선 전염병의 차단보다는 치료와 억제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깁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19가 종전 대유행과는 달리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have demonstrated that this virus can be suppressed and controlled.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 등을 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을 지났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생 두 달여 만에 전 세계 110여 개의 나라에서 12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 단계라고 지적했지만 WHO는 대유행 선포를 주저해 왔습니다. WHO는 과도한 공포 심리 확산을 경계해서 대유행 선포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첫 발생국 중국의 눈치를 보다 시기를 놓친 뒷북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